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이란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통계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 같은 정부 발표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문제를 좀더 자주 다루면서 특히 그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료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상의 문제점은 중국 정부가 자신의 문제점을 직시하는데도 어려움을 안기게 되고, 동시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자금을 집어넣을 때도 상당히 착오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2019년 6월 11일자 니케이의 아시안 리뷰는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지방은행을 인수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중국 경제의 더 광범위한 난제가 놓여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부실한 지방은행들이 일정 시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특정 지방은행의 뱅크론의 부실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 인출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지방은행을 인수한 그런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지방경제 실상은 어떤가? 중국 재정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18조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3,100조 원 정도이고, 국내 총생산 대비 20%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치면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산하 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장 샤오징 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숨겨진 빚을 고려하면은 중국 정부의 부채가 이미 2017년 말에 92%에 이르렀다. 37%, 여러분 92%는 엄청난 격차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숫자는 37%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부의 산하 기관,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은 92%만 거죠. 중국 정부, 국영기업, 지방정부, 특수법인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치면 중국의 공공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140%에 이른다. 그 37%에서 공공기업과 지방 특수법인까지 합치게 되면 140%니까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추계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추계치도 외부 시각에서 보면 대단히 과소 추정된 거죠. 2019년 1월에 한국의 국회 예산처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거기서 추계한 것은 이름 딱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공공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69.85%. 이 수치는 일본의 212.9%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기업 부채 GDP의 160.3%입니다. 가계 부채 GDP의 48.4%입니다. 이세개 공공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모두 합치면은 국내 총생산 대비 378.5%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의 발표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수치는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라저스의 추계치하고 상당히 일치합니다. 짐 라저스는 중국의 내외 채무 총규모를 255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경 3,900조 그리고 8천억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 대비 34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추계한 378.5%, 그 다음에 또 우리 짐 라저스가 추계한 342.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까, 중국의 공식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한 절반 정도로 했는지 아니면 30% 정도를 발표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 왜 심각한가? 일단 첫 번째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힘든 거고, 그러니까 정책을 짜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빚을 은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유기업은 정부를 대신해서 빚을 늘리면서 투자를 하고, 동시에 중국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는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20% 불과하고, 80%는 지방정부가 조달해야 됩니다. 이 80%는 특수법인을 만드는데, 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그런 특수법인이 LGFV입니다.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는 겁니다. 이걸 만들거나 아니면은 대형 건설회사의 부채를 떠넘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가 막대한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하지만 그 인프라 투자 비용의 대부분, 그러니까 80% 정도는 국가 부채나 공공 부분의 부채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빚을 지방 정부가 주도해서 얼마나 많이 짓는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거대한 도시가 유령 도시화 돼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빚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지방 정부가 만든 LGFV가 주도해서 예, 완전히 그냥 돈을 그냥 낭비해 버린 그런 사례죠. 그런데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발표된 S&P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방 정부가 특수법인 LGFV를 통해 가지고 조달한 숨겨진 부채 30조 위안에서 40조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135조 원에서 6,847조 원 정도가 숨겨진 부채입니다. 이 같은 부채는 뭐 중앙정부, 중국 정부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부의 빚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갚아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국의 공공부분의 부채나 국가부채란 것은 대단히 가소추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향후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중국 전역에 지방정부가 세운 특수법인이 11,566개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상환해야 할 부채원리금의 대부분이 40%밖에 지불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만든 특수법인들은 대부분 올해 돌아오는 그런 상환 부채 40% 정도만 부담할 수 있는 지불 여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후난성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돌아오게 되면 올해 갚아야 될 부채가 2018년도에 지난해에 재정 수입에 후난성 재정 수입의 62.6%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장쑤성이라든지 산시성, 윈난성, 충칭시 같은 경우도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가운데 그 만기 도래 부채 액수가 지난해 재정 수입에 2018년 재정 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거죠. 엄청난 빚을 짊어진 겁니다. 이제 아마 앞으로 중국 정부는 국책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지방 정부가 이제 위급한 상황 도달하게 되면은 지방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또 일부는 또 재정 투입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것도 뭐 계속하기가 힘든 거죠.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중앙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가 생길 테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선언을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파산하더라도 중앙정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러나 많은 그런 견해, 에코노미스트 견해는 앞으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진원지 가운데 아주 유력한 곳 가운데 하나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 뭐 자원을 낭비한 그런 결과인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 꽤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 2006년도에 프랑스의 농객인 기 소르망이 아주 멋진 그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짓말. 사회 전체가 도처에 다 거짓말이란 거죠. 전체 인구의 80%에 이르는 노동자 농민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묶어두고 그들이 생각하는 저가 상품의 해외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득을 소수의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는 중국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착취를 비판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다. 그 다음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 인사들이 그렇게 번 돈을 해외로 빼들린 동안 해외 자본은 중국에 계속 투자되는 반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본들이 대부분 내자 조달보다는 해외에서 투자된 돈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 지도자들보다 외국인들이 중국 경제를 더 신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고를 지금부터 한 12, 3년 전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국 통계를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통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같은 부분들이 중국의 지도층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눈을 가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금융위기라든지 경제위기로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동시에 투자자들 역시 중국의 화려한 그 모습에 현혹된 나머지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회수불능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제 고성장을 구가할 때는 막 그래도 빛이 숨겨질 수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미, 미중 경제전쟁이 이렇게 격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출시장이 얼어붙고 그런 과정에서 저성장 상태가 고착화 되면은 중국의 부채 문제가 사실 경제위기의 진원지이자 진앙지이자 출발점이자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